게임 반차 9위와 10위의 맞대결이겠고요. 디비는 오늘 승리 시에는 공동 8위. 창원 LG가 완벽한 찬스를 좀 못 만들고 있거든요. 라렌의 석점으로 오늘 경기 출발하는 창원 LG입니다. 점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울로 다시 한번 공격권 이어가는 DB인데 보다는 포스트를 공략하고 있는 원주 DB예요. 네, 자, 김종규 주준과의 매첩 승리를 거둡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계속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명 사이 못하는 라렌. 네, 이번 공격이 어떻게 펼칠지 한번 보시죠. 그렇습니다. 항상 작전 시간 이후에 공격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주준의 득점. 2분 20여 초 남아 있는 양팀의 1쿼터. 강병현 볼 놓쳤습니다. 한상혁 받았습니다. 주진 선수를 한상혁 볼 놓쳤죠. 이용호 스틸 이후에 기패스가 나갑니다. 여기도 턴오버. 한상혁 받고 들어가면서 외곽 빈거 찼습니다. 이번에도 턴오버네요. 인앤 아웃. 잡아낸 라렌이었습니다. 빨리 달려야 하는데. 남은 시간 1초 던집니다. 정희재. 됐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한상혁을 봤습니다. 보다 타이트해졌습니다. 배강률. 오. 그렇죠. 조성민 받고 베이스라인 쪽 멀어지면서 던집니다. 안 들어갔습니다만 밀어넣습니다. 정희재 풋백 득점. 뭔지 모르게 차원 LG 공격이 조금 매끄럽지 않거든요. 네. 네. 코너에서 엑스트라 패스 전달 이후에 왼쪽 45도 안 들어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리온 윌리엄스. 정성우가 조금씩 더 들어갑니다. 바운드 패스 이관희 잡고 블락샷. 다시 잡았습니다. 3초 남기고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이관희. 압박 수비와 슛을 안 주는 수비가 펼쳐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성우의 점퍼 실패 이후에 김훈이 달려 들어갑니다. 득점 엔드원. 오늘은 일단 또 득점과 함께 석점짜리 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관희의 석점포! 이관희의 손을 피해서 안쪽으로 돌파, 좋은 패스 건네줬습니다. 윤호영 안 들어가네요.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서는 김태술의 점퍼 실패. 네, 지금도 빠르게 가면 되는데. 자, 김태술. 중요한 겁니다. 네, 뭐 경험이 가져다주는 감각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이죠. 네, 찬스예요. 잘 넘어갔습니다. 오픈 찬스로 윤호영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관희 직접 올려놓습니다. 안 들어갔는데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블락샷. 그런데 김훈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녹스가 지금 파리 한 마리 잡았거든요. 우리는 이 브로킹을 파리티 브로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유투 성공 이후에 양팀의 간격이 7점 차로 줄어들었습니다. 김태술 오른쪽 45도 영원입니다. 3점 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10점 차 리온 윌리엄스 공 지키는데 김태술의 스틸. 그런 문구가 좀 써 있는데요. 혹시 알아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작전 시간 이후에 2쿼터 마무리 함께 하시죠. 2초 남았습니다. 녹스 외곽으로 뺍니다. 1초 김태술 못 던져. 2점슛, 3점슛 퍼센트가 28.6, 16.7은 조금 많이 저조한. 주지훈 라렌 앞쪽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석점 네, 들어갑니다. 네. 라렌 목표 설정 들어갑니다. 블락샷 하지만 잡아서 직접 넣습니다. 라렌의 득점 됐습니다. 하지만 석점 실패. 공격 리바운드 김훈. 허웅 조성민 반칙. 베이스라인 공략 주지훈 한 바퀴 빙글 돌면서 김종규 일단 막혔습니다. 턴오버. 베이스라인 쪽에서 바운드 패스 긁어냈습니다. 공 놓쳤습니다. 그리고 김훈이 이 공 가져갑니다. 바운드 패스 넣어줬습니다. 예. 자, 김종규 쪽에 아무도 없습니다. 엘보 점퍼 길었습니다. 라렌 선수가 1쿼터와는 다르게 외곽보다는 이제 골밑을 좀 노리는데요. 네. 김종규의 패스 메이튼 받고 한번 밀어내고 던집니다. 득점 나왔어요. 골밑으로 빠르게 전달. 라렌 골로 칩니다. 공격권 넘어갑니다. 턴오버예요. 이건 넘어간 거 아니냐고. 두경민 안쪽으로 리마텍 들어가다가 내줬습니다. 왼쪽 코너 그렇죠. 박입니다. 차원 LG는 그것이 필요해요. 자, 이관희 더블 클러치 올리는데 라렌 잡았습니다. 네. 역투원투 또 두경민 나오면서 또 1위 하겠죠. 그렇죠. 네, 두경민에게 넘겨줬습니다. 네, 하이로예요. 그리고 그렇죠. 메이튼 발견 왼쪽 45도 길었는데 반대편 동료들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들어오는 김종규 쳐냅니다. 라렌 야 무조건 박스 형태로 서 그냥 김종규 선수와 외국 선수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미스매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포스의 미스매치 상황 우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외곽 플레이라든지 작전 시간을 활용해서 일단 심판들에게 앞선 판정에 대한 좀 아쉬움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비와 공격에서의 한 번씩의 그 리바운드 과정에서의 그 파울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테크니컬 걸려 나가면서 다시 한번 10점 차의 스코어를 유지합니다. 바운드 패스. 지금은 공격자 반칙. 녹스의 파울입니다.
오프 선수의 쓸데없는 동작이에요. 이광진의 스크린 그리고 받자마자 던져봅니다. 네. 석점포! 네. 김종규 베이스라인 가까이 돌아서면서 골밑 외곽으로 뺐습니다. 오른쪽 45도 주경진 네. 석점! 한상혁 좋아요. 안쪽으로 돌파 감행 오른손으로 네. 올립니다. 이광진 네. 잡고 던지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는 이관이 골밑에서 올려놓습니다. 득점! 이도 집요하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네, 조금 멀리서 석점! 그렇죠. 플레이샷! 이광진 선수가 스크린을 좀 잘 해야 돼요. 자 그대로 가보는데요. 석점! 또 들어갑니다! 살짝 끼워보내는데 이광진 선수가 쳐냈습니다. 이건이 받고 스크린 활용. 아, 자, 이공을 가로챘습니다. 두경민의 스 들어오는 김영훈 봤어요. 받고 들어오는 윤호영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높게 띄웁니다만 득점 실패입니다. 네, 좋은 찬스였는데 아쉽네요. 정성훈 패스 받자마자 달려가면서 네. 이건이 수비적으로 더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찬스를 놓쳤던 LG고요. 그리고 오른쪽 45도 두경민 네. 3점! 패스 받고 베이스라인 점퍼 안 들어갑니다. 이관이 득점 실패. 자 이관이 스틱 골밑 몸 붙여놓고 투 포인트. 다시 이광진과 붙는 김종규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골밑 득점 허웅을 앞에 두고 아 긁어냈습니다. 허웅의 스틱 두 선수 사이 빠져나옵니다. 허웅 달립니다. 넘겨주고 김종규 수비 성공 이후에 득점까지 완성을 지었었고 이번에 라는 석점! 그렇죠. 자 이관희의 매치업 들어오는 허웅이 있었는데 끊어냈습니다. 스틸 이후에 네, 달려가는 정성호 이관희 받자마자 갑니다. 그렇죠. 석점! 들어가면서 이관희 잡자마자 빠른 템포 석점 인앤아웃 공격이 방지 그리고 멀리서 던집니다. 이관희 안 들어갔습니다. 기다렸던 오늘 경기 아, 결국에는 시간이 이대로 흘러가고 있고 양승진은 이현승의 기세가 상당히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그 기세가 오늘 좀 꺾인 모습. 허종규입니까? 김종규입니까? 아, 저는 김종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두 형제랑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